그럼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관세 부과의 효과를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불편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자, 이해 편의를 위해서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편의상 자,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똑같은 크기로 또 수요 곡선을 아이고 헷갈리네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수요 곡선이 똑같은 크기라는 걸 여기 전제로 이해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공급 곡선도 똑같이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공급 곡선. 자, 그리고 있습니다. 공급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같다, 합동이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 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품의 가격을 자, 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것이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다. 관세 전입니다. 자,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관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관세가 부과된 이유입니다. 관세 후. 관세 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가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또 또 뭘 볼 거냐면 여기서 관세 전 가격하고 이게 국내 공급 곡선이죠. 국내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게 한 칸. 이 한 칸이 뭘까요? 이 한 칸이 국내 생산량입니다. 국내 생산량. 자,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니까 국내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생산량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관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국내 공급이고 이것은 국내 수요입니다.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 그러니까 결국 초과 수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과 수요만큼, 초과 수요만큼 뭘 할까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까지죠. 여기서 이만큼 지금 몰라죠? 수입을 합니다. 수입량입니다. 수입량.